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2016년, 2017년 아마 한겨울에 여러분들 여기서 촛불 들고 박근혜 정권을 향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 운영을 하라고 요구하는 퇴진 집회를 열고 계셨죠. 저도 옆 한 거리에서 저도 태극기 집회에 한창 참여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검찰과 특검을 향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라.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자, 정권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똑바로 국정 운영하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근혜 정권 탄핵을 외치고 관철시킨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바꾸라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검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지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위증을 교사했다거나 이런 거는 중범죄로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돈을 벌려고 고의로 그 환자의 건강을 박살냈습니다. 이거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검사가 깔끔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줬는데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증거를 조작날조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대통령 법무장관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하고 김용민 목사님이 윤석열 한동훈 취임 전부터 퇴진 운동에 나선 것은 바로 저들은 과거에 이미 증거 조작 날조를 저지른 범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똑바른 국정운영,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사건만 들어오면 조작 날조했던 검사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되면은 할 줄 아는 거는 또 조작 날조 사기 거짓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여러분들 바이든이 맞습니까? 난리면이 맞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들의 범죄를 지금부터 밝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밝혔습니다. 이미 이들의 조작날조사를 다 밝혀서 내년 초에 책을 쓰고 책을 출판하고 그 모든 재료집을 돌려서 전 국민들에게 이들이 저지른 조작날조 범죄 얘기를 다 알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끌어내려야죠. 맞습니다. 저런 범죄자가 대통령하고 법무장관하는 거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촛불리고 퇴진운동하면 되는 거고 지금 헷갈아 약간 돌아버린 태극기 들고 윤석열 찬양하는 이자들 제가 돌려 세워서 우리가 원래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수하라 요구했던 그 원칙 그대로 태극기든 보수 할아버지 할매들도 윤석열 퇴진운동에 제가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태극기 촛불 싸울 거 없이 전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진짜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저희가 앞장을 쓰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해 주시면요 이것은 점점 더 빨리 상반기 안에도 가능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올해 한 것만큼의 두 배, 세 배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손 좀 잡으시죠. 두 사람. 자,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 조작하고 사건을 날조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문재인 정부 죽이기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공안 사건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는데 좌우중도 세력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짐하면서 이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